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어제부로 시행됐습니다. 단통법. 뭔가 휴대폰에 관련된 법인 건 알겠는데 짧은 보도만으로는 영 헷갈린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도 뭐 이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각 휴대폰 대리점에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자, 궁금증들을 쉽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IT 경영 전문가세요. 카이스트 경영대의 이병태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단통법, 이거 취지가 뭔가요? 기본 취지는 우리나라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 통신비를 좀 절감시키자. 이게 그 이 법의 가장 큰 취지고요. 예. 두 번째는 남들 어떤 분들은 되게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일부 고객은 비싸게 사는 거 뭐 이런 걸 호갱님이라고 젊은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갱 예. 예 호갱 예 그래서 그 소비자 간의 단말기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좀 공정하게 누구나 그렇죠. 같은 가격에 사게 하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단말기 보조금을 제조사하고 이통사가 아주 고급 단말기하고 예. 높은 요금제 상품에만 많이 줘서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들을 좀 방지해보자. 이런 취지가 배경입니다. 예, 세 가지 취지를 가지고 시행된 단통법.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우선 천차만별인 보조금. 누구는 60만 원 받고 똑같은 폰을 사고 누구는 보조금 10만 원 받고 사고 이런 보조금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습니까? 그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내역을 전부 웹페이지나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최대치 보조금이 보니까 34만 5천 원. 범위를 한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통신사가 또 그거에 뭐 자기네가 어떤 단말기 얼마를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15%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예. 15%가 4만 5천 원이니까 아. 총 34만 5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간에 A 대리점, B 대리점, C 대리점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한 15% 예. 지원금의 15% 내에서는 자동 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판매점이 예, 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마다 그리 큰 차이는 안 나게 최대치는 예. 34만 5천 원. 예. 그 34만 5천 원을 받으려면 최대치를 받으려면 9만 원 이상 요금제를 들든지 아니면 7만 원 요금제 2년 약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옛날에는 그런 거에만 아예 할인을 주고 나머지는 안 줬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그 최대치를 저가에도 준다는 거죠. 예, 저가에도 주는데 더 적게 주겠죠. 적게 예, 예, 주는데요. 예. 그 물론 최대치를 받으려면 그 최대 요금제를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9만 원 이상 요금제 들든지 아니면 7만 원 요금에 2년 약정을 하든지 그리고 요금제가 네. 싼 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조금은 점점 줄어드는 예, 그런 구조. 예. 다만 예전에는 저가 요금제하고 고가 요금제 사이의 보조금 차이가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예. 그 폭을 좀 줄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9만 원 요금제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최대치 받고 샀는데 한 6개월 쓰다가 6만 원짜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네. 보조금은 도로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도 다 원래 그 위약금을 내면 토해내게 돼 있었습니다. 계약상으로는요. 바꾸면, 그런데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는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음흠. 판매점 이런 데서 대납을 해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 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대납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9만 원의 보조금 최대치 받고 샀는데 중간에 바꾸려면 나머지만큼은 다 그냥 토해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어느 대리점에 가나 보조금이 거의 같아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바가지 쓸 걱정 안 하고 즉 호갱 안 되고 맘 놓고 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는 들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예. 아니다. 이 법은 소비자 전체를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래서 이 저 법안 그 제정에 대해서 쭉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부들이 슈퍼마켓에 가시면 예. 저녁 늦게 가면 생선 이제 문 닫을 때 되면 떨이로 예. 뭐 싸게 팔지 않습니까? 예예. 그 고시간에 간 사람은 싸게 사는 거죠. 음흠. 그런데 그게 불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평등하다고. 그게 이제 논리인데 지금 이 법은 뭐냐면 예. 떠리 할 생선 해줄 것 같으면 예. 언제 가든 누구한테나 할인해준다고 공시해라 이렇게 강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생선 가게 주인이 과연 전체한테 가격을 내릴 거냐. 예. 안 내리겠죠. 그때 좀 남은 거 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비싸게 살 사람한테 다 싸게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통사들이나 제조사들이 가격 할인법을 많이 해줬던 거는 그 다른 회사 고객을 뺏어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할인을 해줬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지금처럼 판매가를 다 공시해놓고 경쟁사도 얼마에 주는지 나도 얼마에 주는지 다 알고 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만 할인폭을 최소화하고 할인을 안 해주게 되거든요. 제가 좀 정리하자면 고객 간의 차별은 없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는 셈이 됐다. 이런 말씀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보조금 쓸 거 아껴서 요금제 할인이라든지 망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서비스질 향상으로 고객들에게 환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통사가 무슨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 할인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고객을 뺏어올 수 있을 때 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통신사가 지금 그렇게 할인해 줄 여력도 없습니다. 단말기에서 할인해 주는 걸 안 해줬으니까 거기 또는 그 마케팅 비용 줄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데서 더 고객한테 혜택을 줄 거다. 그런 논리는 순진한 건가요, 너무? 예, 순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소비자보다 이동통신사가 될 거다. 이런 예,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이동통신사는 네. 확실하게 수혜자고요. 소비자 전체에게는 그리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행된 지 이틀 된 단통법을 참 되돌리자 이러기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본적으로는 3년 일몰제로 시행됐지만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아, 폐지하는 게 옳다. 예, 이게 왜냐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생을 늘리는 거는 경쟁을 자꾸 촉진시켜야지 경쟁을 하지 마라. 이런 규제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소비자들한테 나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법을 폐지가 단기적으로 어려우면 저는 보조금 상한액을 대폭 늘려서 지금 3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확 늘려서 예. 좀 경쟁을 그나마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IT 전문가세요.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였습니다.